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명입니다. 제가 36년을 사업을 해보니까 아주 웃기는 경우가 많은데, 차주들한테는 웃기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건데 그걸 깜빡하고 그랬을 때 자체가 찌그러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0-80년대 모터리제이션을 지나면서 그때는 저 안전벨트라는 걸 거의 안 했습니다. 그죠? 운전할 때 그냥 운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전벨트가 생명띠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운전을 할 때는 다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정상적인 프리텐셔너 기능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차량인데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벨트를 풀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쇠 고리가 있죠? 이게 이렇게 확 들어가 주면 되는데 이게 뭐 들어가다가 어설프게 걸리면 여러분들 이런데 차체 이런데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내리셔야 됩니다. 이 안전벨트 고리 때문에 주로 이런데겠죠? 이런데 이렇게 빡 쳐갖고 문을 닫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닫다 보면은 여기는 확 찌그러지고 기스가 버린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안전벨트 고리라고 그러죠. 그 들 다치라고. 들 땡겨지라고 안전벨트 고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그래갖고 특히 운전자들 보면은 이 운전석에 많이 찌그러뜨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찌그러진 자국 있죠? 그죠? 이거 저도 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는데 안전벨트 고리를 이렇게 이제 그 노후 차량등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텐셔너가 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에 스프링이 당겨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들당겨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빡 여기 사이에 낀 채로 이 도어를 닫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찌그러져 버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차들 여기 이렇게 한두 군데 상처 없는 차들 없습니다. 대부분 요 안전고리, 요 벨트 고리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 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다? 여기 안전벨트 이렇게 더 이상 당겨지지 말라고 스토퍼 달아놓으신 분들은 특히 더 합니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을 직업으로 갖고 계시던 아니면은 그냥 일상의 운전자, 오너분들이라고 해도 깜빡 잊어먹고 벨트 스토퍼 해놨다가 아니면은 프리텐셔너 뭐 그 용수철 안에 감김 장치가 탄성이 떨어져도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핵심만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그 안전벨트 고리 때문에 차체가 손상이 안에가 비필러죠. 입었을 때는 저처럼 그 페인트, 카페인트를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도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찌그러뜨리지 마시고 잘 타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차 항상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졸음운전 하시고 마십시오. 아시겠죠? 유행성 계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접종 많이들 하셨죠? 항상 그래도 마스크 잘 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항상 운전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상카센터 지산 전장명입니다. 고맙습니다.